안녕하세요, 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을 수트 4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 수트 4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트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4개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요 수트입니다. 하운드 투스 체크라고 들어봤나? 나는 알지. 아, 그래. 하운드, 강아지, 투스, 이빨, 체크, 알지 무늬. 가까이 보여 이거? 걔 이빨처럼 보여? 그것도 보이고. 날카로운. 색깔도 되게. 흰검이야, 흰검. 블랙에 좀. 아, 회색. 이건 두 개 섞여서 이제 회색이 나온 거지. 세 가지 맞네. 아니, 두 가지인데 섞어서 중간이 나온 거지. 블랙, 화이트가 섞여가지고 가운데 그레이가 또 나오니까. 그게 이제 오묘한 거지. 전반적으로 멀리서 보면 회색으로 보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보통 수트 하운드 투스는 이것보다 더 작아. 근데 얘는 좀 큰 편이야. 원래는 이게 자켓 원단이거든. 이게 원단이 울 90에 캐시 10 섞여 있거든. 또 되게 부드러워.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걸로 한 벌을 입으면 굉장히 따뜻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벌로 준비했었던 거. 한겨울에 입어도 될 것 같이 조금 두툼하고 그런 느낌이네. 맞아. 그리고 이 폭스 브라더스라고 알아? 알지, 나도 이거 수트 있지. 폭스 브라더스는 영국 회사인데 플란넬이라고 하는 원단 있잖아. 그 원단을 처음 만든 회사로 제일 유명해. 수트 관련된 사람들이나 수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란넬 하면 폭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아까 근데 이거는 플란넬이라고 하기보다는 울하고 캐시미어 혼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플란넬이라는 건 뭐냐면은 울에 작은 바늘을 살살살살 긁어갖고 털을 낸 걸 다 플란넬이라고. 혼방 상관없이 울 캐시 플란넬인 거지. 그리고 디자인은 싱글. 딱 보는 것처럼 싱글이고, 이거는 3롤 2가 아니고 2 버튼이야. 왜 2 버튼을 했냐? 라펠에 이렇게 굴곡 보여? 지난번에 가을 수트에도 이 굴곡을 한번 설명한 적 있거든. 근데 그거를 노치 라펠의 굴곡으로 표현해서 이번에 만들었던 거지. 요거에 후툼. 얘가 상의 길이가 내가 보통 입는 것보다 살짝 길게 했거든. 후툼을 하나 넣고, 어이, 무거워. 저 수트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하운드 투스니까 강아지 산책 시킬 때. 근데 강아지가 없는데. 농담이고. 나는 원래 요거 셔츠랑 타이 매칭 잘 안 하고 그 터틀넥에 많이. 화이트랑 블랙이랑 두 개 섞여 있다 보니까 화이트 터틀넥이나 블랙 터틀넥 입으면 되게 이뻐. 두 번째는 바로 코듀로이. 내 면수트를 진짜 안 좋아해. 근데 이 코듀로이는 도전해보고 싶었어. 왜냐? 색깔 때문에. 코듀로이 중에 베이비 코듀로이라고 해. 아주 작은 립. 안 보인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되게 종이 접혀 돼 있는. 그리고 색깔도 이쁜데 립도 가늘어서 곱고 만졌을 때 오, 이게 코튼 맞아? 할 정도의 부드러움이야. 캐시미어 같은. 만져봐야 돼. 만져봐. 부드럽지? 부드럽다. 세무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아, 스웨이드. 맞아, 맞아. 나 이런 소리 들었는데 벨벳 같다. 그런 느낌도 나. 약간 이게 윤택감이 이걸... 이렇게 볼 때 저렇게 볼 때 달라서 그랬어. 이거 원단으로 턱시도 같은 거 검은색으로 해도 진짜 멋있겠다. 멋있지. 그리고 요거의 진짜 특징이 뭔지 알아? 쭉쭉 쭉쭉. 아, 신축성이 있구나. 스트레치 2% 들어갔어. 진짜 편안한 수트에 또 부드러움에 따뜻함까지 다 갖춘 원단이잖아. 기본 디자인 싱글이고 일자로 떨어지는 거고 3롤 2.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켓도 활용하려고 아웃포켓 패치 포켓으로 바깥으로 뺐어. 자켓만 따로 입을 수도 있고. 이거 흰 바지에 입어도 이뻐. 나 흰 청바지에도 입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하시면은 위에 거 따로 입고 바지 따로 입고 이렇게 입어도 되겠네. 이것도 가능해. 이거 원래 자켓 원단이잖아. 그것도 마찬가지. 이거 청바지에 이거 입고 하얀색 터틀넥 입었다고 상상해봐. 검정색 터틀넥. 스포츠 코트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활용성이 많구만. 이게 소재가 캐주얼하니까 셔츠 타이를 더 오히려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냥 하얀색 셔츠에 네이비 타이 하면은 이 원단에서 주는 색감이나 소재가 있어갖고 제일 이뻐, 그렇게 입었을 때. 아, 맞다, 이거 원단 얘기 안 했구나. 원단 솔비아띠라고 해. 원단 마크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솔비아띠 들어봤어? 어디 원단이야 이거? 이태리 원단. 이태리 원단. 솔비아띠는 로로피아나의 세컨 브랜드야. 아, 그러면 로로피아나 회사에서 나오는 원단이야? 그치. 그러니까 로로피아나에서 다 울 캐시미어만 다루잖아. 근데 면, 리넨 이렇게 캐주얼한 원단을 따로 다뤄갖고 브랜드를 솔비아띠로 이제 만든 거야. 확실히 로로피아나 회사에서 나온 원단이라 그런지 색감 자체가, 색감이랑 이 부드러움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면 수트의 그런 면 있잖아, 그거랑 좀 많이 달라. 딱 봐도 부들부들해 보이지 않아?
세 번째. 형이 좋아하는 수트, 세 번째 수트는 어떤 수트일까요? 그 저번에 베페 라펠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어르신 이미지만 넣지 않았어? 어. 어? 그때 수트가 이 수트야? 그때 그 베페 아저씨 그거 보면서 처음으로 만든 수트. 처음 만든. 이게 딱 처음 만든 수트. 딱 그러네. 딱. 그지? 뭔지 알겠지? 어. 사진 넣어주세요. 자, 이것도 이제 베페 처음 만든. 각도도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살짝 누웠지. 자, 요거는 네이비 스트라이프, 초크 스트라이프라고 하지. 보통 기모 있는 원단은 기모 털기가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프가 초크 두껍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넓이에 따라서 초크 핀 아닌데 요거는 초크 스트라이프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거 색깔 되게 예뻐. 보면은 블랙이랑 블루랑 섞인 게 눈에 보여? 보통 네이비 하면은 그냥 네이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가까이 보면은 블랙이랑 블루가 막 지글지글지글 짜여 있는 게 아 보인다. 보여? 카메라에도 나온다. 나와? 어. 그치? 그게 이 원단의 매력이야.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냥 다크 네이비처럼 보이는. 어디 회사 원단이에요? 이건 이태리고 제일 그래도 많이 아실 수 있는 VBC라고 하는 비탈레 바리베리스 까노니코 원단입니다. 일단은 전형적인 베페 라펠의 더블 수트? 어. 자, 이거는 더블이기 때문에 티켓이 있어. 어, 항상 더블에는 티켓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이거, 아까 말했지만, 베페 라펠, 그리고 요거는 트임이 없어. 벤트리스. 저번에 우리가 가을 수트 할 때는 그때는 벤트리스가 없었던 것 같아. 어, 그렇지. 어. 처음으로 벤트리스 보여주는 거거든. 어, 그러네. 이런 벤트리스의 장점이 뭐예요? 이제 허리에서 엉덩이 가는 쉐입이 진짜 이뻐. 예를 들어 트임이 있잖아. 그럼 트임 때문에 뭐 벌어질 수도 있고 뭔가 날릴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그 쉐입이 계속 유지되지. 아,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야. 단점은 이 트임이 나온 게 앉을 때 편하고 주머니에 손 넣기 위해 넣을 때 편하라고 이제 만든 건데 저건 이제 그런 활용성이 없지. 극강의 쉐입을 위해서 그치. 앉는 거와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런 거 다 포기한 거구나.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거면 벤트리스를 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알아? 이거 트임 없잖아. 자, 주머니에 손 넣어. 엉덩이 보이지? 저거는 어떻게 형님 활용해? 뭐 이거는 두 개 다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추운 날은 터틀넥 입고 그리고 이제 일반 포멀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셔츠 타이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중에 나한테는 제일 강조하고 힘 막 주고 싶은 날 입는 수트지. 아까 앞에 두 개랑 다르게 위에 것만 따로 활용하기는 아니야 이거 무조건 수트로. 이건 오로지 한 벌로. 어, 난 오늘 힘 주고 싶다 하면 딱 이렇게 입는 거지. 남자분들은 다 스트라이프 하나씩 갖고 싶어하고 로망이 있거든. 이거 나 옛날에 사진 줄게. 네가 BTS 나 찍어준 사진 있거든. 어, 나도 알아. 어, 알아? 기억. 내가 이 수트를 꺼낸 게 너랑 촬영하고 있으니까. 형이랑 아침에 신라면 끓여먹고. 오! 나간 날이잖아. 맞히고 있어. 형이랑 삐띠에서 첫날이었나? 첫날? 그치, 첫날. 첫날 형 힘들다 그래가지고 내가 라면 끓여줬잖아. 왜 힘들었어? 물론 형 그냥 라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딱 이거 수트를 입고 네이비 코트를 입고 딱 나왔는데 너가 사진을 찍어줬었거든. 맞아. 패턴 자체. 이거는 아무나 사실 하기 어려운 이건 수트지. 이건 어떤 소재예요? 소재가 일단 기가 막혀. 캐시미어 100. 캐시백. 캐시백. 아, 부들부들하다. 부드럽지. 확실히. 그리고 엄청 두껍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 따뜻한 캐시미어에서 주는 포근함이 있기 때문에. 캐시미어 자체가 두꺼운 원단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얇은데도 가볍고 따뜻하고 그래서 어. 비싼 거지. 야, 지금 다른 게 얘네들 들다가 얘 들었더니 가볍긴 가볍다. 어디 원단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건 이제 원래 키톤이라고 알아. 알지 알지. 키톤이 이제 요즘에 이제 기성복이잖아. 예전에 원단도 많이 짰거든. 그래서 그 키톤 빈티지 원단으로 만들었던. 안에 그건 없어. 택은 없어. 이거 없지. 이거 빈티지라서. 이 원단은 지금 없는 거네 그러면? 이걸 되게 예전에 이런 소재나 이런 컬러나 이런 무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내가 이거를 예전에 가져왔었다 원단을. 근데 아무도 안 하시는 거야. 형이 한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되게 매력 있지 않나 해서 아 이런 거 그냥 소개해드려야겠다. 나도 입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었었지. 수트를 봤을 때 캐시백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 아 그랬어? 일반 그냥 우리구나. 아 근데 캐시미어라고 하니까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긴 하네. 캐시미어라는 원단 자체가 내구성이 좀 떨어지긴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거를 경험해봐요. 그리고 캐시미어로 바지를 해입으면 무릎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갖고 한번 도전해봤었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 그냥 그래서 뭐 기본적인 우리랑 거의 비슷하나? 오, 근데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나는 좀 손질을 잘해 입는 편이니까 이제 아이언 이렇게 살짝만 누르면 쏙 들어가거든. 디자인은 일단 기본 그냥 싱글의 쓰리피스네. 이제 아까 포인트가 베스트가 있는 쓰리피스. 와 근데 이거 쓰리피스 있는 것 치고도 가볍다. 가볍게 내가 이렇게 들어서 오래 이렇게 있을 일이 없잖아. 근데 쟤네들이랑 무게가 좀 다르긴 하네. 딱 기본 제티드 포켓에 그냥 브레스트 포켓 하나 있고 뒤에 트임 없어. 극강의 쉐입을 위한. 주머니에 손은 넣지 않는다. 요거는 그러면 활용은 그냥 수트 한 벌로 깔끔하게 입는 거 이렇게 연출하겠네. 어떻게 보면 차콜 그레이 톤이잖아. 이런 톤에는 보통 내가 이게 약간 그런 압박이 있어. 화이트에 블랙 타이 같은 거를 해야 된다는. 거기 블랙 슈즈에 블랙 양말 신고 그렇게 매칭을 좀 많이 해서 입는 편이지. 원단도 화려해서 타이 이런 데 사실 힘을 거의 안 해. 일어서서 보여줘도 돼? 나 나와? 트임도 없어. 이것도 깔끔하게 하셨네. 깔끔하고 극강의 쉐입. 그리고 이 원단 특징이 이 색이 원래 없거든. 근데 이제 이거 폭스 브라더스 건데 폭스 브라더스에서 그 250주년 기념 원단 한정판. 한정판 더 이상 없습니다. 옆모습 살짝? 거의 안 나오는데? 거의 티가 안 나.